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그룹이 정상인 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최근에는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이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저 심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또 심지어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치매도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심하게 떨어졌을 때는 보충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또 약간 떨어져서 생활습관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은 또 생활습관을 극복하기 위한 지침을 따라야 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